소스비탄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병원의 슬개골 탈부 초진 진료를 위해서 방문해 주시는 분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슬개골 탈부 수술을 받고 십자인대 등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재검을 위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아이만 특별하고 오직 한 명인 가장 귀한 아이인 것처럼 슬개골 탈구, 제가 맨날 똑같이 진료하면 그 슬개골 탈구는 다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다리는 특별해요. 모든 아이가 특별하고 저도 모든 아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수의사가 같이 보려고 하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줄이고자 하나하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과 시스템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으로 필요한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활들을 같이 수술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슬개골 탈구 십자인데 이런 정형외과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에요. 증상이 심하다 안 심하다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보호자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주관적이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객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보행이에요. 걷는 것. 물론 병원에 오면 일반적으로 걷는 거를 찍는데요. 너무 아이들이 긴장해 있기 때문에 집에서보다는 잘 걷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걷고 뛰고 계단 다양한 걷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 걷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실룩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옆으로 걸어요. 우리 아이 앉을 때 이상하게 앉아요. 걸을 때는 괜찮은데 뛸 때만 이상해요. 반대로 산책 나가면 갑자기 어느 순간 불편해요. 특정 자세에서만 불편해요. 계단 올라갈 때만 불편해요. 아이들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오시고 이상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카메라 속도로 한번 찍고 슬로우 모션, 느린 속도로 한번 찍으면 더 진단에 도움이 되고요. 앞다리 쪽은 앞에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걸을 때마다 머리가 움직이고 앞다리가 틀어지고 돌아가는 걸 보는 게 필요하고요. 뒷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그러면 뒤에서 찍고 걸을 때, 뛸 때, 계단 오를 때, 앉아 있을 때 사진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한테 진료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앉아 있을 때 자세예요. 아이들마다 앉을 때 자세가 정형외과 질환이 있으면 조금씩 이상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줌마들 앉듯이 옆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 있을 때 자세도 만약에 십자인대 질환이 있게 되면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밖으로 빼놓고 서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기본적인 형태의 자세, 또 이렇게 서 있을 때 허리가 막 휘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자세를 찍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너무나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준비물은 이거는 그냥 메모인데요. 아이가 언제 처음 불편해 했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사는 정형외과 질환에서 엑스레이를 치료하진 않아요. 환자 전체를,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자가 아파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오래된 통증, 만성 통증은 한 번의 수술로 완전히 교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부터 아파했는지, 그 아파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는지, 비슷했는지, 나아졌다가 심해졌다가 나아졌다 심해졌다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기록해 오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막상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호자님이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병원에서는 보호자님께 추가적인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쭙고요. 그리고는 검사를 하게 돼요. 어떤 검사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제로 병원에서 먼저 걷는 걸 봐요. 그리고 보호자분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먼저 보행을 평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등장하는 제가 직접 그린 빙산의 일각. 슬개골 탈구 2기 3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슬개골 탈구는 현상이고 결과예요. 그 원인이 중요하고요. 본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뒷다리 전체의 정렬 아니면 환자 전체의 정형외과적인 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게 돼서 저희 병원에 슬개골 탈구 진료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는데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해 주셨는데 면역매개성 관절염으로 진단돼서 내과적인 치료를 받고 사람으로 따지면 류마티스 셀 수 없을 만큼 많고요. 그 다음에 슬개골 탈구 진료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는데 십자인대 수술한 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고요. 슬개골 탈구로 왔는데 디스크 쪽 관리한 아이 정말 셀 수 없었고요. 많아요 이런 경우가. 슬개골 탈구로 왔는데 앞다리 쪽을 진단된 아이, 심지어 MRI 찍은 아이도 있어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보호자분이 오셨는데 실제로 뇌쪽 질환인 아이도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심장병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검사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게 되고 정형외과에 국한되지 않은 신경계 검사도 같이 하게 돼요. 물론 신경은 증명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지만 일단 신경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경계 검사도 하고 정형외과 검사도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살펴보는 신체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신체 검사란 거의 특징이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10군데 가시면 병원마다 어떤 병원에서는 2기, 어떤 병원에서는 3기. 그러면 3기가 누가 정답일까를 보호자분이 고민하시지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2기에서 3기 사이에 있는 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같은 아이를 두고 어떤 선생님은 2기, 어떤 선생님은 3기 굉장히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립적인 상태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아, 나는 3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몇 기라고 생각하지? 이런 거를 귀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요. 실제로 환자를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요. 환자의 자세를 바꿔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이 될 수 있는 신체 검사는 여러 선생님이 볼수록 더 좋아요. 뭐 몇 번 더 만진다라고 해서 그게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정형외과, 신경계 검사를 하고 특히 신체 검사에서 등급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은 여러 선생님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검사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특히나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올 때 그 다른 의견에 따라서 수술이냐 보존적인 처치냐를 결정하게 될 때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죠. 정형외과 검사에서 뭐 엑스레이는 기본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처럼 엑스레이는 그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모두나 나타내지는 않아요. 엑스레이는 힘줄도 안 보여, 인대도 안 보여, 근육도 안 보여.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슬개골탈부 외에도 아플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수많은 근육, 수많은 힘줄, 수많은 인대들, 관절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할 수 있어서요. 엑스레이 하나로만 절대로 환자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심지어 뼈의 기형이라든가 뼈의 형태와 모양은 2D인 엑스레이는 3D CT, 뭐 3D 프린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오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엑스레이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굉장히 의존이 되는 검사고 그런 검사를 또 정확히 촬영하고 검사를 마찬가지로 여러 선생님이 보고 영상 전공의 선생님이 보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하고 아이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좀 애매한 경우에는 시간에 의존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때로는 1년 후에 다시 재검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재활이에요. 사람에서도 재활이 중요하듯이 수술 안 하면 끝이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보다는 아프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덜 아플 수 있도록 맞춤 재활을 처방받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디를 운동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진료한 아이들 보면 허리 쪽을 재활을 강조한 아이도 있었어요. 얘는 슬개골로 왔는데 또 한 명은 슬개골로 왔는데 앞쪽 대퇴사두근이 굳었고 내측에 있는 봉공근이 굳어서 짧아져 있어서 그거 재활을 강조했고 또 한 명은 슬개골탈부로 왔는데 나이가 조금 있어서 십자인대 불안정성이 경미하게 있어서 햄스트링 뒤쪽 근육을 강조했고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춤 재활을 꼭 처방받으셔서 어떤 재활의 핵심인지 처방을 받으셔서 그게 수중인지 마사지인지 온찜질인지 산책인지 이런 걸 처방받으셔서 아이한테 맞춤 재활을 해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 스윗한 보호자님들, 저희 병원에 만약에 초진으로 내원하시면 부장님이 계셔서 발레 파킹을 맡기면 되시고 비용은 2,000원 정도고요. 혹시라도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정이 몰려서 만차일 때는 근처 공영 주차장을 이용을 부탁드리고 있어요. 힘들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거 다 알고 있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고 있어서요.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진료로 보답할게요. 오늘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